김포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 서울 편입은 총선용 정책이라며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연스러운 연담화 현상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자회동에서 그동안 비용 분담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인천시는 서울시 기후 동행카드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는 보안, 청소 인력 인건비, 학교 시설 개선비 등이 지원됩니다. 은평구는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에 2억 4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3명이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이 벌써 5번째 만남이었는데요. 역시 화두는 메가시티 추진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직후여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차는 명확했는데요.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회담장에 모인 3명의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손을 맞잡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찬과 함께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 뒤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을 맞잡았던 회담 전과는 달리 기자회견장에는 먼저 김동연 도지사만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이미 여론을 통해 국민들이 답을 했다며 총선용 정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국민의 70%가 현실성이 없는 정치 총선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미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일입니다. 아마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온 오세훈 시장은 메가시티는 서울시가 확장돼 온 연담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와는 메가시티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르다며 더 이상의 언쟁을 피했습니다. 우현 지사께서는 이게 뭐 선거를 앞둔 사실상 불가능한 논의제기다 이런 상황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짧은 시간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최근까지 정치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을 뿐 행정체제 개편에 옳고 그름을 밝힌 적은 없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 시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경고성 발언이 계속되자 당과의 분란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뭐 기초 광역의회에 동의를 얻고 또 법제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한 게 없습니다.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 차이와는 달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한강과 아라뱃길, 서해섬을 잇는 해상 관광 실크로드를 조성해 수도권 해양 레저 관광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수도권 단체장들의 3자 회동에서 인천시와 서울시는 사업비와 운영비 분담 문제로 진전이 없었던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인 기후 동행카드에도 광역버스부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그동안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인천시와 서울시 간 시설비와 운영비 분담 갈등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60%, 정부가 40% 분담하는 도시철도 사업이지만 서울시는 수혜 대상인 인천시가 시설비 일부에 운영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인천시는 사업비 부담 의무가 없지만 시설비 중 일부인 40억 원과 알파 범위 안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수도권 단체장 3자 회동을 통해 서울시와 인천시는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서울시는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사업비 중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고, 인천시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시설비 중 절반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과 서울 도심을 잇는 직결 열차가 운행이 된다면 수도권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도 양 도시를 보다 편리하게 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논의했지만 사실상 타결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 문제는 인천 시민을 위하고 서울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풀자. 김포공항역에서 공항철도와 9호선이 직결되면 인천공항 이용객이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로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가 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천시는 또 이번 수도권 단체장 3자 회동을 통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내년 광역버스부터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발전적인 방안이라면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적용하는 걸 검토하는 것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수도권 운송기관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며 지하철과 일반 버스의 참여는 전문기관 연구와 수도권 실무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인천시민 1만 4천여 명이 매월 최소 3만 원 이상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단체장 회동에서 인천시와 김포시가 갈등하고 있는 5호선 연장 노선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 체육 활동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올해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는 학교 시설 개방 지원 사업으로 2억 원,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하는 스쿨 매니저 시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 학교 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학교의 시설 개선과 관리 인력,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CCTV 유지 보수비, 보안, 청소 인력 인건비, 그리고 냉난방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쿨 매니저 시범 사업은 시설 개방 학교에 영점을 배상보험을 가입하고 관리자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이달부터 3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복역했던 20대 남성이 만기 출소 후 어머니를 흉기로 협박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은평경찰서는 16일 특수 존속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5일 오후 3시 20분쯤 불광동 자택에서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은평구가 내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골목 환경 정비, 스쿨존 교통 안전 지킴이 등 320명입니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에 있는 은평 구민으로 세대원 합산 재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합니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나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서울말이 표준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실제로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제1항에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표준어로 통용되는 서울말,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서울 사투리 이야기를 뉴스토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아, 제가요. 요즘에 X세대거든요. 저희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요. 아, 이게 아저씨. 요즘 지휘들 세대에서 최신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실제 X세대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나 딱 그때인데. 야탄데. 전대요? X세대가? 어머, 이랬나? 이렇게 촌스러운 목소리로 오렌지족 했나요? 나 좀 창피한데, 그러면. 저렇게 특정적인 말은 안 썼는데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말투들을 쓴 것 같고. 20년 전 지방에서 상경한 한 시민은 서울말을 따라하려 노력했던 당시를 회상합니다.
아, 처음엔 전라도에서 올라왔을 때 이제 서울 가면은 전라도는 화장실이 변소 그러잖아요. 근데 변소가 어디니? 그러면 끝을 이렇게 올리면 올려서 얘기해야 된다고. 이처럼 1980년대 X세대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과거 서울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가보려고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가봤는데 잠긴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남은 기간에 또 더 열심히 허들링 연습을 하고 또 거리지도 약간 모자르거든요. 네모 보는데요. 줄 것도 없고요. 뭐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요. 안 입으면 좀 비춰지거든. 당시 X세대들도 지금은 어색하게 느끼는 과거 서울말에 대해 서울 방언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지금 말이랑 다르네라고 느끼는 건 대체로 억양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지금과 억양이 좀 달랐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방송 인터뷰나 이런 건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긴장에서 나온 좀 부자연스러운 억양이 아닌가. 물론 당시 인터뷰에는 서울말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에 해당하는데요. 한번 가보려고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가봤는데 잠긴 것 같아요. 네모 보는데요. 줄 것도 없고요. 안 입으면 좀 비춰지거든. 현재도 쓰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서울 사투리라는 게 있을까요? 유필재 교수는 대부분이 서울 사람이었던 1930년대 이전에는 사투리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원래 서울 방언은 긴 소리와 짧은 소리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눈이 하면 영어의 아이란 뜻이고요. 눈이라고 하면 영어의 스노우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는 거의 없어졌지만 원래 서울 방언에서는 이른바 어이의 이와 아이의 애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에 해당되는 것은 네 거, 아이에 해당되는 것은 내 거,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두 모음을 구별해서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서울말에서는 붙어 표준어와 비슷한 형태가 됐습니다만 원래 서울방언에서는 뭐뭐 버텀, 뭐뭐 붙텀 이런 식의 형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외에도 당시에는 어디까지가 어디 거정으로, 의문형 무엇무엇 어요는 무엇무엇 우, 실어는 실여로 두루 쓰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대 서울말은 6.25 전쟁과 산업화 시대 이촌향도 현상 등으로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서울에 모이면서 점차 표준화됐습니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서울말, 앞으로 또 바뀌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서울말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합니다. 옛날에 15세기에 나온 책들을 읽어보면 지금 말과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말도 다른 언어처럼 앞으로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미래의 서울말도 지금과는 또 다를 거란 전망입니다. 30년 뒤 서울에서는 어떤 억양과 말투로 대화하고 있을까요?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1,300명의 정보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은 931명이며 법인은 369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7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액별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728명으로 56%를 차지했고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16.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4.8%, 1억 원 이상 12.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로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은 14,172명으로 체납액은 1조 6,413억 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양천 지역에서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천군은 새마을 부녀회와 주민센터, 종교단체 등에서 총 11톤의 김장김치를 담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눠줬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김치는 푸드뱅크와 복지관, 저소득 취약계층 등 총 1,20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